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파락처치, 지교회 로컬처치가 아닌 성도단체 파락처치를 목사님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집시 랜디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셀프시콘부의 한국의 이제 대표이신 박영철 교수님한테 3년 동안 아침 7시부터 수업 시간 9시까지 2시간씩 3년 동안을 이제 내비의 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가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만 31년 단독 목회를 했지만 목회하면서 열매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열매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죠. 근데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열매, 예수님은 포도나무 있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너 안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 된다고 할 때 이 열매가 그런 전도와 성령의 열매 내지는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일까 하는 고민을 제가 심각하게 해봤어요. 이 열매는 조금만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사야 5장에 우리가 보면 날 수가 있죠.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잠시 제가 이사야 5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있느냐. 그러면서 7절을 건너가니까 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열매를 매제한다는 그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철저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신 분입니다. 인자라고 할 때 우리가 원문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상태,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라고 말할 때 히브리 말로 미스파트 또는 짜렌카라고 합니다. 이 미스파트는 뭐냐?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느냐 이 태도와 행동을 가리켜서 미스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와 행동을 잘 하도록 법제화되고 또 개념화되고 또는 그러한 어떤 시행하는 것들이 바로 짜렉하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행복과 한 나라의 어떤 그 성장은 선진된 모습은 그러한 것들이 잘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각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들을 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3천명이 주 앞에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임원의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이제는 그 5천명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수장을 새로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마지막 여러분 이 썸빙 가장
참 최상의 모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장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내어놓더라. 바로 희년의 정신이죠.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주의 마음을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가 가식적으로 등장한 다음에 초대교회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오늘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에 오늘 교회 주위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열매가 또 하나의 번영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번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앞에서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내 백성아,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종노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9장 18장 19절에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노예에서 지난 99회 10년 전이죠. 제자식의 광주 처음 총회할 때 제가 노예 소개였지만 총대로 나갔고, 104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총대를 나가면서 총회 안에 많은 노예들로부터 온 헌의안과 청원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야.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대로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가을 종교를 하고 있는 지역적인 노예마다 다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러분 피켓 들고 데모하고 이런 아픔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동일교회는 영천도 여러분 은혜롭게 분립되고 또 선배 목사님들 지도와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많은 동역자들, 후배 목사님들 통해서 이 동일교회가 아름답게 지금까지 나왔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의로와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천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토요일날 밤에 하는 일이 뭐냐면 90이 넘은 권사님과 함께 고소부친과 그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를 홀로 놔두고 이제 서울에 생활할 때 늘 그 어머니에 대한 모심 주세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소천할 때까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10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2시간씩 같이 하면서 이뤄주고 또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막 웃으면서 이제 그 웃을 곳을 막 피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이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그 친척들과 함께 고수도 미친다고 할 때,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부순다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이 고스톱을 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 생각이 가장 맞다고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정치하고 해를 만들고 당을 짓고 그런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경일로 예수님이 저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 정말 주 앞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팀 페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도록 마이클 샌더니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할 때 그 정의의 개념은 너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정의가 더 복잡해요. 그런데 이 팀 페러라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정의했습니다. 정의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이다. 올바른 관계. 바로 릴레이션십이 정의고 이 관계를 표현은 뭘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공유와 정의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